아직도 키 크는데 칼슘만 섭취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성장 호르몬 분비의 핵심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성장기 아이들 키 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 근육을 생성하고 지방도 분해하면서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데요. 충분한 성장 호르몬 생성을 위해서 주사 치료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1년에 10,000,000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용은 물론이고 혈당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 걱정 없이, 부작용 걱정 없이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천연 성장 호르몬 촉진제 아르기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의 주 원료로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물질입니다. 아이들의 키 성장은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르기닌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셔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키 성장은 물론이고 근육 발달까지도 문제없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아르기닌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들의 뼈 발달, 성장에도 당연히 저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식욕이 감소하거나 근육이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하나로 성장기에는 필요량이 급증하게 되지만 매우 소량으로 체내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은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보충을 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은 1일 권장 섭취량이 약 4g 정도로 이 점 참고하셔서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슘만 챙겨주셨던 분들, 이제는 아르기닌도 함께 챙겨주시면서 우리 아이들 쑥쑥 크도록 한번 도와주자고요.